찬양합니다. 오늘 참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면역 기능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이 날씨가 추워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감기 증상 중에서도 요사이 유행하는 감기가 코감기하고 목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은 듯 하다가도 또 다시 재발하고 또 목이 소리가 잘 나오다가 다시 목소리가 잠기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들이 또 독감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참이 목소리가 참 중요한데 제 자신도 환자를 많이 보다가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아이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대로 다 견디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 오늘 또이 방송을 통하여 또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무리 그 말씀의 내용이 좋아도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소리가 좋지 못하면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우리가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그 이야기 중에 이 호랑이의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은, 한번 호랑이를 마주치거나 멀리서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은,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리가 꼼짝 못해서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얼마나 호랑이를 두려워하면, 다리를 오금을 펴지 못할까. 뭐 이러한 그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호랑이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서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울음 속에 있는 그러한 호랑이의 표 소리가 굉장한 저주파의 소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호랑이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한번 울면은 온 산이 다 아마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 울음 소리가 막 할리까지 가고 모든 동물들이 그냥 도망가기에 바쁘고 또 가까이 있는 동물들이 꼼짝 말고 그냥 섣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여 학자들이 연구를 해 봤는데 그 호랑이의 소리에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대,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게 되면은 근육 세포들이 그냥 마비, 신경 세포들이 마비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소리에는 분명한 파장이 있고 또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하여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 소리를 통하여 사실 그 전자레인지라나 이러한 것도 하나의 다 소리입니다. 파장이에요. 주파예요. 그래서 이 저주파와 고주파 이런 것들을 현대 의학에서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인간이 참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약 20Hz에서 2만 Hz까지밖에 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주파일수록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열을 발생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그참 데우기 위해서 우유를 넣다든지 밥을 넣게 되면은 그 초고주파가 그 파장을 통해서 음식을 데우고 열을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러한 고주파를 통해서 간암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유방암에 걸렸다든지 이러한 그 종양을
이렇게 열을 통해서 그 아주 파괴시키는 그러한 고주파 요법들이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암 환자에게 그 고주파 요법을 쏘면 딱그 암이 있는 그 부위만 태워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또 유방암에 있는 그 종괴 같은 것들에 고주파를 쏘게 되면 그 종괴가 태워져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법을 통해서 의학적으로도 참 고주파 요법을 쓰게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물건 어떤 음식을 데울 때도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데워서 먹기도 하고 아주 쉽게 이런 것들을 쓰일 수가 있지요. 예. 또한 핸드폰을 우리가 가까이 대게 되면은 그 열이 발생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이러한 그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뇌에 이것을 오랫동안 쏘이게 되면은 뇌 종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주파는 이렇게 데우고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지만은 저주파는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대신에 멀리 퍼져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주파라는 것이 저주파라는 것이 멀리 가면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마치 그것이 총알처럼 지나가면서 사람의 그 유전 인자를 파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오랫동안 귀에다 대고 또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장시간 쌓이고 쌓이면은 그뇌 속에 있는 세포의 DNA가 유전 인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폐물처럼 쌓이게 되고 되면은 이러한 것이 종양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면서 이러한 노폐물 처리가 잘안 되면은 그 DNA 조각들이 뇌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장시간 귀에다 대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소리들로 꽉차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는 또 이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우주에는 자연적인 또 초자연적인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 우리 속에 들리지는 않지만 꽉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구에 그 자전하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 그 시속 약 1600km 시속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러면은 사람 다 기절해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도 그러한 소리는 들리지 않게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또한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는 그 속도는 자그만치 시속 30km의 시속, 1초에 30km의 속도로 그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는 얼마나 소리가 크겠냐 이게. 이게 그러한 그 소리는 우리의 그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사람들에게 이 자연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산과 나무와 풀벌레 소리와 파도 소리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편안하게 하고 치유케 하는 그러한 주파가 소리가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서 그 빗소리라든지 또 바람소리라든지 천둥, 우레소리라든지 이러한 소리를 자연에서 채집해서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걸 듣고 있으면은 뇌파를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그래서 잠을 자게 하고 또 우울증 같은 것을 치료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스마트폰 앱에 많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의 그 청각 세포를 통해서 그러한 소리가 우리의 뇌의 감정뇌인 번영계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한 그 자극을 통해서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어서 신체가 아주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상남도 거제에 가면은 그 몽돌 해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몽돌 해변에는 그 주먹만한 돌들이 해안가에 넓게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한 번씩 쏴 하고 밀려왔다가 또쉬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온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소리를 듣다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리의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사람의 숨소리와 굉장한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들숨과 날숨. 또 에밀레 종소리를 듣게 되면은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밀레 종소리가 어떻게 돼요? 댕 하고 치게 되면은 그 후에 수많은 여운들이 이렇게 쫙 밀려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뇌파를 자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불안과 이러한 마음의 어떠한 그 불균형 또 마음속에 있는 갈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치유가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자율신경의 안정을 통해서 소리를 통하여 치유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방법들이 사실 그 독일에서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소리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러한 연구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의 소리도 좋지만은 가장 사람에게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이것은 바로 사람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 여러분, 수많은 악기들이 많이 있지만, 바이올린도 있고, 뭐, 색소폰, 뭐, 플루트, 또 타악기, 관악기, 목관악기, 이러한 악기들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리가 바로 사람의 소리라는 거죠. 사람의 소리. 그래서 저도 마음에 좀, 뭐랄까, 뭐좀 울적한 기분이 있다 그럴까? 또 마음에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종종 사람 그 테너, 쓰리 테너라고 하는 뭐 도밍고, 파바로티, 예? 또 카레라스, 응? 카레라스, 예, 호세 카레라스죠. 이 사람 부르는 그오 솔레미오, 이걸 가끔 들어요. 그러면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체중들이 쫙 스쳐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파바로티의 목소리는 이 치유하는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다는 그러한 교수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의 소리는 그 사람의 몸을 통하여 흔들어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감동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또한 이 소리에는 엄청난 그러한 그 에너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카루소라고 하는 그 성악가가 노래를 부를 때그 유리창들이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한 TV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수가 그 와인잔에다가 그 크게 소리도 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리를 아 하고 소리를 냈는데
그 와인잔이 그냥 팡 깨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파수와 그 공명이 그 와인잔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되면 그것이 탁 깨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리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사람을 놀랍게 치유하기도 하고 또한 소리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에게 아주 해로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도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치유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치유 효과. 그래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이 좋은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마음의 모든 불안을 떠나가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참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잠을 딱 깨고 나면은 근데 설교가 끝나면 희한하게 또 잠이 깨요. 예? 그게 바로 그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은혜를 받았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그 목소리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그 목소리는 말씀의 내용은 설사 모를지라도 그 목소리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뭐 번개와 우레가 치고 뭐 광야에 말이야 모든 그 산림들이 말갛게 벗겨지고 말이야 백향목이 꺾여지고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이러한 에너지가 그 사람의 소리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이거 설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전하는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그것은 놀라운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럽고 좋은 소리, 소위 말하는 공명의 소리라고 그러죠. 공명. 이게 뭐붕 떠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굴러가는 소리. 예? 이 두성으로 나타나는 그 소리는 매우 둥그럽습니다. 모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둥근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성악가 분들이 이러한 그 두성 발성법, 특히 또 아나운서나 앵커 같은 분들이 이러한 발성법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선 말씀을 할때 마음이 편해져야 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참 아나운서들, 그 앵커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편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 참이 김주화 앵커, 참그 목소리, 여자 목소리지만, 이거 국제적인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약간 중저음의 목소리이면서 마음에 이상하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런 목소리예요. 예. 그리고 발음도 정확할 뿐만이 아니라 또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전달하는 모든 용모와 모든 것들이 다 박자가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 두성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런 소리는 천천히 말을 해도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예. 그래서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뱃속에서 나오는 복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성. 그것도 좋은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 두성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근데 이 복성에서 나오는 소리는 몸 전체를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는 않아요. 공명이 좀 두성보다는 덜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건강하다, 건강하다. 자기의 몸을 치유하면서 나오는 소리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렇게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이 복성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가슴이 울림통이 되고 머리가 울림통이 되어서 성대를 흔들어서 나오는 그러한 목소리.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목소리가 뭘까요? 목을 짜내면서 나오는 목소리. 그 옆에서 듣게 되면 매우 불안해요. 참 오히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입게끔 그렇게 들리는 목소리가 실제로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그냥 막 신경이 막 곤두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목소리 자체가 뭔가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목소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귀로 전해지는 운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생각이 되고 또한 당신의 생각은 내뱉는 말이 된다. 이게. 여러분 말을 할 때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가면 또한 그 말은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 그리고 행동이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하다가 보면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은 자기의 운명이 된다. 이걸 간디가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전한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곱비와 같다 이게 곱비. 예.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말을 할 때 이렇게 거친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도 좋아야 하지만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부정적이고 또 판단적이고 비평적인 말을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한 말이 그의 온몸에 굴레가 된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좋게 하면 좋은 말이 행동으로 나가고 행동이 나중에 습관과 가치관이 되어서 좋은 운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항상 우리가 소리로 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말이 나와야 내 인생의 운명이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은 뭔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 남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떠한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 그러나 치유된 사람, 회복된 사람들은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점잖고 온유한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문자가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는 반드시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뀌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소리라는 것이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좋은 말, 좋은 명언,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또한 웅변가들 이러한 것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흉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무리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가 보여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은 한 2m 앞을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소리에 민감해 있어요. 그래서 그 TV 프로에도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양들을 치는 목자가 이리 와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막 풀을 뜯어 먹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PD가 그 사람 옷을 똑같이 입고 목소리도 똑같이 해가지고 이리 와 이렇게 했다. 근데 신청망구도 안 한다 이거야. 신청망구. 그러니까 이게 이 목소리라는 것은 마치 지문과 같아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그들의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들이 속아 있고, 그러나 한번 빠지면은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가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배가 그냥 잔잔하게, 파도가 그냥 잔잔하게 가서 배가 고요히 육지까지 왔던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 인간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잘 공급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설사 졸더라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깨어있는 거예요. 육신은 자고 있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는 곳에 모든 것을 잠잠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물 위에 수면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수면 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폭우도 있고 태풍도 불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꽉 차서 흔들고 있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확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역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참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냥 말씀을 전해도 소수의 인원만 그저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은 그가 시카고 화재 이후에 참 그 성령에 대한 간절한 그러한 간구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 월스트리트, 뉴욕의 월스트리트가를 걷다가 갑자기 성령의 침례가 임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수만 명들이 회개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는 모든 교만한 것을 꺾는다. 이렇게 성경에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가장 귀중한 건축재입니다. 선박을 만들 때, 악기를 만들 때, 조각을 할 때, 이러한 그 궁전을 짓는데 중요한 건축 재료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우수한 인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수한 인재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소리를 통하여 그 교만을 거꾸러뜨리고 부셔버리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게 뛰게 하시는도다.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백향목 같은 그러한 제목들이 그냥 꺾어지고 굴러버리는 역사. 우리 요사이 그
한때는 얼마나 참잘 나가던 사람이 참 순식간에 돌변해서 거꾸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는 이러한 엄청난 소용돌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리는 전쟁을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기름 후라이팬에다가 막 불을 팍 붙이고 있는데 화염 가까이에 그 저주파 스피커를 놓고 버튼을 딱 누르니까 순식간에 불이 확 꺼져버립니다. 그만큼 소리를 통하여 그 화염을 끄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이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증거되는 곳에는 불과 같은 쟁투와 시기와 이러한 그 시험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모든 쟁투와 싸움은 일시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일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역사할 때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쟁이라든지 어려움은 싹 사라지고 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릴 때 가정 안에 모든 문제들, 부부 간의 문제,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재산 문제로 싸우고 막 난리, 이러한 난리 법석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잠잠하게 꺼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그 소리는 치유하는 소리다. 오늘 시편 29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택케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고 그 성전에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니, 암사슴이 낙태하는 것이 무슨 영광? 여러분, 이 낙태라는 말은 뭐 무슨 그 유산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낙태라는 것은 새끼를 낳는다는 그 말입니다. 새끼를. 엄마의 태에서 새끼가 떨어져 나오게끔, 이 생명이 탄생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출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림을 말갛게 벗긴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숨김없이 백일화에 다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홍수를 주관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발할 때 하나님의 약물이들의 그 듣는 약물이들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의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후한겔리조예요. 이 후한겔리조라는 그 말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기쁘신 그 소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전하는 자의 음성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그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신은 날이 갈수록
좀 쇠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가게 되면 노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TV를 봐도 갑자기 오래간만에 봤던 그 배우나 그 연예인들 보게 되면은 갑자기 많이 늙었네. 이 세월이 몇년 흘려서 우연히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세월이 갔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은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쇠하여지지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구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에는 광선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권능의 초자연적인 치료에 그러한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그 에너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주의 에너지가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소리가 문자화한 것이에요. 이 문자라는 것은 말씀의 하나의 껍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에너지예요. 창조적인 에너지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소리. 여러분, 이 내용은 누구나 이것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그저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를 못한다. 그 목사님이 할 때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말씀 전하는 자가 한 때하고 이게 다르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소리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은 주님의 양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소리가 소경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한마디에 그 끊어졌던 시신경이 새살아나고 또 안구가 줄어졌는데 그 안구가 다시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 않았냐 이거예요.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니까 정말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르는 것으로 병이 고쳐진 건 아니에요. 혈루병이 아니라 혈루 증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있을 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돌아가거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 혈루의 근원을 말릴 뿐만이 아니라 그 부인병 그 자체의 근원을 깨끗하게 도말시키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이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유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 37편 직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귀에 들리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눈은 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로는 여러분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레이더를 돌리듯이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는지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여호와의 영이 일곱 영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곱 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날 때 너희는 똑똑히 들으라. 바로 치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모든 각색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 지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질병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